자, 기본서 이제 세율로 들어가자고요. 취득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네요. 111쪽. 세율.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있어요. 그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 그리고 뭐 한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표준세율이죠?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과로가 뭐다? 탄력세율. 몇 프로 범위 안에서? 2번.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자,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항상 취득세는 옛 소유권 취득, 소유권 등기,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예요. 항상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율이 된다? 표준세율.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죠? 등록세 표준세율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 그리고 2%를 뭐라 그런다? 2%를 중과 기준세율. 중과세 할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한다고요.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항상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해야죠? 이거는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그럼 특례세율은 뭘까요? 한쪽만 과세하는 거. 2%만.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그 다음 2%는 과세하지 않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이에요. 그리고 중과세율은 역시 뭐다? 양쪽 다 합쳐서 중과하는 거죠? 이렇게. 2%만 내는 거. 등기만 과세하는 거.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이에요. 자, 그럼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뭐다? 유상. 원인이 유상. 유상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그럼 농지를 돈 주고 취득하면 몇 프로다? 3%. 그러니까 항상 2%보다 많어. 합친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 과목 4개. 자, 그 다음 농지가 아닌 거. 왜? 상가 같은 거죠? 몇 프로? 4%. 자, 이제 주택은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주택 경기가. 주택값이 올라가면 법에서 세율을 내리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을 내려준다고요. 법에 의해서. 주택은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다.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정법이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3분의 2 빼기 3.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세분화시켰죠? 결국 이거는 몇 프로다? 1%에서 몇 프로로까지 가겠다? 3%. 절대 2% 하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9억 초과는 몇 프로다? 3%. 그 퍼센트를 외우면 천분비는 자동이에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하면 안 돼요. 그럼 딱 6억이다. 몇 프로야? 딱 6억이면. 어떻게 공식에 대입시키면 되잖아. 6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한번 해봐요. 얼마 나오나. 딱 6억일 때.
1% 나오잖아. 그럼 9억이면 9억이면 9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하면 얼마 나와? 3% 이렇게 세분화 시켰어요. 자, 2% 하면 틀린다고요. 그럼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3%.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세 가지로 나눠요. 물건을 세 가지로 나눈다.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자, 그 다음 상속. 원인이 상속. 자, 상속일 때는 농지는 몇 프로? 2.3. 2%보다 많아요. 그럼 외가 비싸죠? 나머지는 2.8. 항상 2보다 많아요. 상속. 농지는 1,000분의 뭐다? 23. 농지가 아닌 건 비싸야죠? 28.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상속위의 무상은 증여잖아. 증여. 증여는 사람을 따져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나머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몇 프로? 3.5.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뭐다? 3.5잖아. 증여 받으면. 안 까먹는 거 공시 가격에 3.5를 부담해야 돼요. 1000분의 35. 나야. 나 3.5이고 안 까먹는 거. 이거는 알고 살라고요. 공시 가격에 3.5를 모아놔야 돼. 그리고 부가세까지 합치면 약 4%를 모아놔야 취득세를 내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아놓고 있잖아. 한 달에 5만 원씩. 안 모아? 모아요. 5만 원씩. 20년 모으면 얼마라 그랬어요? 한 달 1년이면 60이잖아. 1년이면 10년이면 뭐다? 600. 20년이면 1200. 이 정도 모아놔야 정상적인 인간이야. 딱 보니까 카드 빚만 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빚만 있어. 그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 돼? 돈 빌려 달라거나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그 다른 데다 가도 똑같이 해. 그 습관이야. 우리 집 사람 습관. 턱하면 친구 앞에 돈 빌려 달라 그래. 내가 다 시다발 해줘서 지금까지 한 번만 더 빌렸다. 우리 여동생 앞에도 돈 빌려 달라 그래. 그래서 3년 전에 선포했어. 돈 빌려다 한다, 들켰다, 나 이혼한다 그랬어. 그래갖고 난 사인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거래하면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면 그냥 준다 생각하면 돼. 내가 옛날 우리 아버지 앞에 정년퇴직해서 3천만 원 빌려왔잖아. 응? 내가 우리 아버지가 주더라고. 나머지는 다 동생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천만 원 받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돈 달래. 나 치사스러워도 다 갚은 놈이야.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니까 너 3천만 원 준 거 N분의 1에서 갚아달라고 그러더라고. 3년 노니까 여자는 돈을 안 줘. 우리 어머니가 계속 논다 이거지. 근데 갚았어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뭐다? 원시. 최초의 취득이잖아. 보존등기하죠? 원시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2.8. 여기까지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이만큼 부담한다고요. 차등적으로. 자, 그다음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죠? 이거는 보존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라. 몇 프로? 2.8. 일률적이에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이런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분할 등기.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야. 표준세율은 몇 프로? 2.3. 다 2%보다 나가. 그래서 표준세율 문제를 풀 때는 원인을 꼭 봐야 돼요. 먼저 원인을 봐라. 다섯 가지 중에 뭐를 물어보는지. 이거. 자, 유상 숫자 배열이 뭐야? 숫자 배열이. 옛날에는 2%였지, 그지? 이게 없어졌어요. 거래가액에 따라다라. 그럼 전체는 뭐야?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주택은 2%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알아들었어요? 법에서 내려줬어. 나머지는 다 2% 넘어요. 자,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 잡았어? 38 광땡. 38, 2만 붙이면 돼요. 세법은 5광을 알아야 돼. 광. 5광은 알아야 몰라요. 4광 38이요. 광땡. 자, 그 다음 증여는 사람을 꼬셔야지. 증여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8.15. 증여 받으면 아싸 만세잖아.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2만 붙이면 된다고요. 계속해. 괜찮아요. 괜찮아. 계속해. 아, 괜찮다니까. 나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저는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잖아요. 이 나이가 들수록 노래나 멜로디도 신세대로 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좀 젊게 살아야 돼. 젊게. 아, 저는 해본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원시인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지. 팔 뭘로 치료해? 이파리.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하면 공하면 정치인 032 032 2만 붙이면 되는 거요. 이러한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하게 곱받아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눠 다르게 곱하고 있지. 차등 비례세율. 그래도 누진세율은 없어요. 취득세는. 자, 그럼 밑에 2번 농지 비영리 사업자 범위가 나왔네. 자, 넘어가죠. 자, 112쪽 기영리은. 자,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1번 전답과 수원. 반드시 엔드 실제가 꼭 붙어야 돼요. 실제 농사 지어라. 자, 니은은 목장용지 나와 있죠? 실제가 꼭 붙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비영리 사업자. 자, 여기 봐. 비영리 사업자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증여. 증여일 때만 비영리 사업자를 쓰는 거예요. 기부는 어디에 들어가? 기부는. 증여지. 그럼 대표적인 비영리 사업자는 종교, 제사. 2번. 학교. 학교 다 비영리 사업자예요. 요즘 애들 학교 또 연기됐죠? 아주 좋아. 건강해지잖아. 뛰어놀아. 지네들끼리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놀이터에서 남자들은 보기 좋더라고요. 한 6월 달까지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학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애들 만약에 애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저런 마른 기침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뭐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복지법이니까 복지는 비영리예요. 뭐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다.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쓴다? 무상. 증여일 때만 쓰는 거예요. 증여일 때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공유물. 공유잖아. 그럼 공유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지분가액. 자기 지분만큼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3. 취득과 등기를 합친다. 항상 표준세율은. 자, 그 정도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오른쪽으로 이제 뭘로 간다 이제?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특례세율. 자, 여기 보세요.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2%만 과세하고 등기만 과세한다고요. 한쪽만 이렇게. 맑기는 알아들었죠? 자, 1번. 어떤 취득이다? 형식적인 소유권.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니까 2% 빼라.
알아들었어요? 옛날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등록세. 그럼 2% 빼라는 얘기는 2% 빼고 뭐만 과세하라? 등기만. 그 얘기예요.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 표준세율에서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안 돼요. 뺀. 왜 2% 빼? 형식적,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2% 빼. 실질적이 아니니까. 형식적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2%를 빼?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요. 옛날에 2% 납부한 거야. 2% 빼고 그 대신 등기쳐야 내 것이 되지? 그럼 그래서 박스만 알면 돼. 원칙.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 얘기는 취득을 빼고 등기는 해야 내 것이 돼요.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라. 특례세율로 넘어가요. 그럼 몇 가지가 있다? 7개. 자, 첫 번째 무슨 등기? 환매 등기.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야. 그럼 다시 취득하니까 형식적이지? 실질적이 아니잖아. 매도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자, 을은 매수자죠? 무슨 등기다? 환매 등기. 그럼 뭔 뜻이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다는 조건으로 팔아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던 거를 다시 취득했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지? 그 대신 뭐는 다시 해야 돼?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지. 그래서 1번이야. 매도자, 매수자. 환매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등기는 다시 하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러니까 1번 딱 나오면 등기만 하는 거요. 등기만 하는 거를 법조문을 해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왜 2% 빼? 옛날 갑돌이가 2% 냈잖아. 옛날 갑돌이가 2% 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형식적이다. 자, 2번. 자, 이번에는 뭐다? 상속. 자, 상속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여기 나왔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도 나왔네. 자, 뭐를 상속받은 거야? 가나. 1가구 1주택. 그 다음 어떤 농지?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받은 거야. 자, 그럼 잘 봐. 농지가 아닌 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이거 2.8이잖아. 그럼 농지는 원래 2.3이야. 요렇게 이게 무슨 세율이야? 표준세율이죠? 이거 표준세율이잖아. 근데 누가 받은 거야?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럴 때는 2% 빼고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만 하라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원래 상속받으면 앞에서 가족이 2% 낸 거지? 낸 거니까 2% 빼고 0.8만. 그럼 이에는 누가 받은 거야? 집이 여러 개 있는 자가 받은 거는 또 2%를 내라 그 뜻이야. 여러 개 있는 자가 받으면 누가 받았다고? 무주택자가. 자, 그 다음 감면 농지잖아. 표준세율은 이렇게 갔지? 이거는 누가 받은 거야? 농민이 받은 거야. 자격농지. 농민이 받았을 때는 2% 빼고 농민은 등기쳐야지 취득세 납부. 2% 빼고. 그럼 여기는 왜 2.3이야? 이거는 농민이 아닌 자가 받았을 때는 2.3으로 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무주택자가 받았다. 또는 자격농민이 받으면 이를 빼준다. 왜? 앞에서 가족이 2% 냈잖아 옛날에. 그럼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그럼 몇 프로래? 몇 프로야 이건? 0.3%. 이거는 0.8. 자, 아파트 등기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돼 있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그쪽 단독 명의야 공동 명의야? 이러니까 모학원 가니까 집이 없대. 그러면 관계가 없어. 단독 명의네. 그럼 배우자가 사망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사망하면 뭘 받아? 상속 받지? 내가 집이 없어. 그럼 몇 프로만 부담한다? 0.8만. 내가 집이 있으면 2.8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3년 전이야. 실장이 여자분인데 학원 안 나와. 그러니까 배우자가 폐암 걸려서 사망한 거야.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나와서 나 앞에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세금이 몇 프로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대.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애는 취득세를 몇 프로 부담한다? 0.8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다? 법인의 합병. 그것도 형식적이지? 법인의 합병도 재산이 그대로잖아. 합병.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서 무슨 법인이 탄생한다? C법인. C법인 20억. 부동산이 30억. 그건 합치더라도 재산은 얼마야? 50억. 실질적이 아니라 C법인은 형식적이지? 그대로잖아. 근데 C법인 명의로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지. 취득세 납부 2% 빼고 다 냈잖아 앞에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자, 4번 나왔다. 공유 합유가 분할 등기지? 자, 이쪽도 나왔잖아. 이에는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 분할이라고요. 지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 그래서 갑돌이와 을돌이가 5대5로 나누는 거야. 5대5로. 그 이쪽은 왜 나와? 이쪽은 2% 납부한 거야. 옛날에. 2% 납부한 거라고. 근데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했을 때는 무슨 세율로 간다? 특례세율로. 그래서 몇 프로로 간다? 0.3. 단순 분할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과세한다. 왜 등기만 과세해?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등기만 과세하는 거를 항상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자, 그 다음 5번. 아주 중요하죠? 건축물을 이전했다. 동일대지 안에서 이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했는데 가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옮겼어. 이전하사 보니까 가액이 증가된 경우야.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증가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옮겼잖아. 그대로 옮겼을 때는 뭐는 하라? 등기는 다시 하라.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옮겼으니까 옛날에 몇 프로 냈어? 2% 냈잖아, 건축물. 그럼 이전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한다. 뭐만? 등기만. 이전 냈다고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그 다음 가액이 초과됐죠? 그럼 초과되면 또 2% 내야 돼. 그럼 이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로. 1을 더한다고요. 초과분은 다시. 이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통나무 집을 그대로 옮기잖아.
그 또는 조립식 주차장을 그대로 옮기지 가액이 증가 안 됐잖아. 그래도 이전했다고 뭐는 해야 돼? 등기 취득세 납부 2% 빼고 그 얘기예요. 자, 6번. 자, 민법. 민법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또 뭐야? 이혼이야.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혼 계속 나오네. 이거 이혼 계속 나와.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아, 있어야 정상이야.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진실이 없으면 언젠가 헤어지죠, 그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 계속 거짓말해. 맞아요, 틀려요? 저도 자식이 둘이잖아. 에? 우리 큰애는 계속 거짓말해. 머리가 좋아. 우리 막내는 소젓을 먹어서 좀 그래. 큰애는 딱 보면 반은 거짓말이야. 내가 알아. 그래도 자식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여친 앞에는, 여친 앞에는 생일날 가방을 외국산을 사줘. 그럼 엄마 앞에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버는 놈이? 인간 차별보다도 무서운 게 사람 차별이야. 이혼. 자, 뭐 받았어? 재산물할. 그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지. 옛날에 이혼하기 전에 2% 냈잖아. 2% 낸 거니까 등기는 해야 돼요, 내 걸로? 취득세 납부. 그다 등기만 하는 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빼고 등기만 하라. 자, 다음 7번.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뭐다? 임목.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그래서 딱 7개예요. 7개는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상속이야. 상속, 공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2% 빼고 여기서 물어볼 때는 2% 더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 간주취득 등 기타 세율 적용의 특례. 그럼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은 어떻게 과세하겠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럼 이 뜻은 뭐라 그랬어요?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2%. 등기는 과세 안 하겠다. 왜 등기는 과세 안 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합쳐서 과세해.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럼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그래서 밑에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원칙 딱 나왔네. 115쪽 박스. 2% 중과기준세율.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 왜 등기를 과세 안 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박스 1번 개수. 개수야, 개수. 개수. 자, 개수도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개수. 개수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 증가는 소유권이 아니죠? 몇 프로만 내라? 2%만. 근데 개수하면서 뭐가 증가될 수 있어?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2.8. 소유권이잖아. 면적 증가는 뭘로 본다? 증축. 그래서 원시로 봐서 2.8로 과세하는 거예요. 증축은 가액
증가가 2%라고요. 그래서 과로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나왔어요? 증가하여 원시취득세율 몇 프로? 2.8. 가액 증가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을 지목 변경한 거지? 간주취득이잖아. 뭐가 나왔다? 증가한 가액. 경우 증가.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그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를. 소유권이 아니므로. 자, 3번은 뭐다? 과점주주. 나왔네. 과점주주는 몇 프로만 내라? 2%. 그래서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2%만 내라.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취득. 간주취득. 2%만 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4번 볼까요, 한번? 외국인 소유잖아. 외국인 소유. 이거를 임차해서 수입하잖아. 그럼 취득세를 누가 내는 거야? 수입하는 자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2%만. 그럼 외국인 소유권이니까 내 게 아니지?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외국인 소유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근데 수입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몇 프로만 낸다? 2%만. 자, 그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 2번 무덤. 좀 무덤은 뭐다? 묘지. 몇 프로만 낸다? 2%. 등기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조상보호 목적에서. 무덤. 2%만 내는 거요. 무덤을 뭐라 그런다? 묘지. 몇 번? 몇 번 했어요, 제가 지금? 7의 2번. 무덤. 자, 그 다음 이제 3번까지만 알아. 7의 3번. 무슨 건축물? 임시 건축물.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야. 임시니까. 그래서 뭐 할 때? 1년 초과. 1년 초과는 취득으로 본다? 2%. 1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년 초과. 그러니까 임시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야? 2%짜리는 간주취득 엔드 무덤 엔드 1년 초과 임시건축물. 그럼 뭐를 딱 정리해야 돼? 7개. 여기 7개가 가장 중요하잖아. 7개를 뺀 나머지는 2%짜리로 간다고요. 흐름 한번 볼까요? 이거 흐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러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빼는 거예요.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2% 빼는 거다.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러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위자료 하면 안 돼요.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씻을 때 항상 입 닦고 목 닦지? 안 닦어? 2%. 그럼 간주취득이에요 이거? 간주취득은 이렇게 한다. 7개가 딱 정리돼야 돼요. 7개는 등기만 한다. 그럼 법조문이 뭐다? 등기만 하는 거 표준에서 2% 빼고 등기만 하세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넘어가죠. 1번 한번 풀어봐요. 1번.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116. 자,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자, 문제가 뭐다? 암기하면 안 돼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는 거잖아. 등기만 하는 거. 그럼 1번 상속이잖아.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지?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공유물의 분할 여기 나왔잖아. 공유물의 분할 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뭐다? 2% 빼고 2% 여기서 물어보잖아. 지금 2% 납부한 거 2% 빼고 지분을 초과하냐 놨다 단순 분할 5:5.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 이전했다고 등기만 하라. 가액이 초과 안 됐죠? 그대로 옮겼잖아. 2% 빼고 등기만 하라. 자, 재산 분할도 뭐다?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 다음 개수다. 개수다. 뭐라고 나왔어?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거 가액 증가는 몇 프로만 낸다? 2%만. 그래서 끼워넣기 했잖아. 하나를. 가액 증가는 2%.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 2.8로 가요. 중축. 그러니까 7개가 딱 정리되면 끝나는 거야. 답이 몇 번? 5번. 2%짜리. 근데 2%짜리와 2% 빼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2%짜리와 2% 빼는 거를 구분하자. 자, 그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둘 다 중과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오른쪽 박스 딱 별 붙여야 돼요.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 중과세율이죠? 자, 첫 번째 뭐를 취득합니까? 사치성 재산.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럼 일단은 기초에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종류는 5개. 별, 꼴, 고고고, 쓰리고. 별, 꼴, 고고고, 쓰리고 때리니까 별꼴이야. 별장, 골프장, 회원제죠?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라고요. 그럼 중과는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겠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걷는다? 이거는 표준세율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과 기준세율에 4배로 중과하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몇 프로를 중과하는 거야? 8%를 합한. 이사는 8이니까. 그럼 8%를 법조문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리고 4배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100분의 400을 합한. 1번, 2번, 3번. 퍼센트로는 몇 프로? 8%를 더한다. 배로는 몇 배?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이사는 8%. 그리고 4배는 분수로 어떻게 풀어라? 100분의 400을 합한. 그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퍼센트로는 8%.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이제. 자, 건물을 신축했다고요. 신축했는데 이게 별장이 돼버린 거야. 사치가 돼버렸죠? 그럼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여기다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8%. 그럼 전체는 몇 프로를 과세한다? 10.8로.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표준세율. 근데 신축하지 않고
건물을 승인받은 거야. 승인받았는데 별장이 돼서 승인받았다고?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여기에다 몇 프로 만들어야 된다? 8. 그러면 전체 세율은 11.5. 됐어요? 자, 저 봐. 주택. 주택을 돈 주고 샀어. 6억. 10억짜리 돈 주고 산 거야. 자, 잘 봐. 이거 안 까먹는 거. 주택 10억짜리 샀다고.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9억. 초과는 3%잖아. 이거 6억까지는 1%. 가운데는 계산해야죠. 9억 초과는 표준세율이 3%잖아. 근데 이게 무슨 주택이 돼? 고급 주택이 돼. 그럼 사채가 되지? 그럼 여기다 몇 프로 더 하는 거야? 8%. 그럼 세금 폭탄 매기는 거야. 11% 이렇게. 그럼 10억짜리면 취득세만 1억 천이 나와.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내고 싶잖아. 11%. 내고 싶지. 내고 싶은 게 희망이야. 그래서 8%를 더한다. 뭐를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와? 표준 세율을 알아야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는 몇 배를 더한다? 네 배. 자, 그럼 한 장짜리로 정리해 볼까요? 자, 넓은 거. 넓은 거 있잖아, 한 장짜리. 넓은 거, 이거. 이거. 세법은 이 넓은 게 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넓은 거. 아, 이제는 말키도 잘 알아듣네. 아이, 펴서. 넓은 건데 이상한 넓은 거야 저기는. 좋겠어. 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거는 이제 잊어버려. 이거 빨리 찾아줘요. 이거 잘 찾아요. 그리고 그쪽은 숙제야. 이 화일을 사 여섯 과목을. 파일을 사서 딱딱딱딱 꽂아. 그냥 막 가방 속에 집어넣지 말고. 내 분명히 갖고 오라 그랬어요. 빨리 적어. 이거 넓은 거 갖고 오자. 아 참 그거 자 봐요. 자 취득세 1페이지. 자 취득세 뭐라고요? 자 표준세율 봐. 거기 표준세율 봤어요? 표준세율은 옆에 탄력세율 50%죠? 그럼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잖아.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그럼 화살표 옆에 유상, 취는 취득세예요. 4% 박스 찾아왔어요? 농지는 3%. 이거 그대로 옮겼잖아 이거. 4%, 3% 그대로 옮긴 거예요 박스에. 그 다음 상속은 2.3. 외는 2.8. 비영리는 증여 2.8. 외는 3.5. 원시는 2.8. 공유는 2.3. 그대로 옮겼지? 그 다음 밑에 주택 6억은 몇 프로? 1%. 6억까지는 1%야. 바로 아래 9억 초과는 3%. 9억 초과는 3%야. 그럼 밑에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2% 하면 안 돼요. 세분화 1에서 3%.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거 분석을 해야 세법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유상 밑에 거기 박스가 있잖아. 농지 옆에. 이거 농지 옆에 거기 빈 공간 있죠. 4주택 하나 더 적어. 4주택 이상일 때는 바로 몇 프로로 간다? 4%. 4주택 이상. 근데 유상 아래 적으라고 여기 박스에 농지 옆에. 4주택 이상은 거래가액 필요 없어. 하나는 몇 프로로 간다? 4%. 유상 거기 박스에 유상 빈 공간 있잖아.
적을 수 있잖아, 충분히. 조그맣게. 4주택 이상. 4%. 여기 봐. 뭔 얘기야? 집이 3개야. 헤이, 여보세요. 집이 3개. 하나, 4. 그럼 4개 이상이지? 그럼 하나는 바로 몇 프로? 4%. 올해 법 바뀐 거예요. 거기 듣기만 해. 거기는 애가 몇 명이에요? 3명? 기억력이 감퇴가 되지. 인정해. 진짜 애 한 명 더 날수록 이 기억력이 10%에서 20%가 감퇴되는 거, 애 키우다 보면. 상줘야 돼. 3명이니까. 알아들었나요? 얼마나 착실해. 그죠? 얼굴이 벌써 진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자, 그 다음. 그 다음, 왼쪽으로 가, 제목으로. 왼쪽 까만 거. 자, 1번, 2번. 특례세율. 완토가 있지? 왼쪽 까만 거, 항상. 자, 옆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거 등기만 하는 거. 몇 개? 7개. 딱 7개 적어 놨잖아. 환매, 상속. 그럼 상속도 뭐를 알아야 돼?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약자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7개 적어 놨잖아. 2% 빼는 거.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앞대가리 따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 당했다. 재산분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파라. 입목 7개. 2% 빼는 거요.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등기만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만 내는 거. 무슨 취득? 개수등 간주취득. 무덤. 임시 1초가 뭐야?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거.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2%만 내는 거. 아우터라인. 그 다음 중과세율. 사치.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그리고 항상 여기 봐.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생략된 거요. 이사는 8이니까 8%.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밑에 별, 꼴, 고고고. 5개 적혀 있죠? 거기는 자녀가 3명인데 딸이에요, 아들이요? 아주 좋네요. 그죠? 아들 둘, 딸 하나. 근데 자식도 마음이 똑같아요.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솔직히. 난 다르더라고. 큰애는 뺀질이야. 정이 안 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대화가 안 돼. 근데 작은 애는 좀 미련나니까 미련난 자식에게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야, 얘에서 우리 시골 가서 살까 그래봐서 막내에게 좀 농사 지어볼까? 너는 힘이 세니까 농사 잘 질 것 같은데 생각해보겠대. 근데 큰애 앞에 얘기하니까 혼자 가래.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막내에게 정이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봐야 돼요, 이거. 그럼 이거를 보완한 게 뭐야, 오늘? 괄호 넣기야. 알아들었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